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4주간 모의고사를 진행할 이용욱입니다. 모의고사. 실제 시험하고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까요? 우리 그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범위라든가를 이제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뭐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모의고사를 듣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결과가 안 좋으면 별 도움 안 되더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각뭐 여러 과목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보면은 거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각 교수님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도 출제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잘 썼다 못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얼만큼 내 것으로 갖다 섭취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이 모의고사가 뭐가 있다라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는 그걸 머릿속에, 그리고 머릿속 단위에 이제는 이제 손으로 표시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아가씨는 뭐 제가 10년 전부터 사용하던 아가씨인데 아주 이쁘죠.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커트라인 점수는 되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예요. 원래 예전에 1, 2, 3, 4 쪽으로 돼 있을 때는 커트라인이 50점대 후반대였는데, 이게 이제 자격이 통합되면서 40점대 초반으로 확 떨어졌었죠. 인원은 320명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과목이 네 과목으로 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5년을 지나는 동안 다시 이제 커트라인 점수가 거의 50점대 초반 정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50점이면 반타작 아니야? 대충 해도 반은 맞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객관식 시험이 아니고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50점을 넘기기는 쉽지 않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한참 전이죠. 99년, 아니죠. 98년이죠. 98년 이전에는 60점 이상은 무조건 합격이었어요. 60점 미만은 무조건 탈락이고. 근데 그럴 때는 합격생이 10명, 15명. 많이 나올 때가 15명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대개 한 8명에서 10명 사이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은 그렇게 그 점수가 후하게 나오기가 어렵다. 근데 의학이론이라든가 우리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잘하면 점수가 80점도 90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답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자동차 보험의 면부책 사례 같은 거는 그 뭐라 할까요? 서술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논리력에 따라서 점수의 편차가 좀 많이 달라지고 고득점을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의학은 말 그대로 지금 의학계에서 학회 의저 의사 각 의사 뭐 신경외과 학회나 정형외과 학회에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놓은 거 그대로 암기해갖고 옮겼으면 거의 점수 받거든요. 재산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재산보험도 거의 약관에서 나와요. 약관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는 말 그대로 사셈만 해갖고 답만 맞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만 쓰면은 점수 받기가 아주 수월한데, 근데 점수가 상당히 안 나와요. 언제부턴가 안 나오는 이유를 저는 조금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을 이렇게 들어봐도 마찬가지고, 채점자의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고, 제가 또 채점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점수 주기가 애매해요, 그냥. 그거 제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 건데, 여하튼 우리는 지금 이 커트라인을 넘기냐 못 넘기냐, 여기서 수석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자격을 2개 주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간에 여기 요 단계에서 여기로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수의 분들이 다 여기 계세요, 대부분 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계신 분이나 차이가 나냐? 별 차이 안 나요. 제가 대화를 해보고 뭘 물어보고 뭘 이렇게 시켜봐도 여기 있는 분이나 여기 있는 분이나 별 차이 안 나요. 여기 있는 분하고 여기 있는 분 차이 많이 나죠. 형격하죠. 여기 있는 분들은 별로 시험 걱정 안 해요. 그냥 어차피 빨리 오늘 받으나 본다, 뭐 이런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올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형태나 문제지 하나 받아오자, 이 마인드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 계신, 여기라고 할수 없죠. 여기 사이에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 사이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경쟁자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경쟁자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원서가 마감이 됐는데, 올해도 한뭐한 3,000명을 후딱 넘기겠죠. 그중에서 작년에 3,800이었죠, 작년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것 같긴 한데, 한 3,500명 정도 되겠죠. 거의 10대 1 경쟁률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보험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대리급 이상은 무조건 응시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리고 또, 나도 이제 과장돼야 되는데, 내년에 과장 케이스인데,
과장 달고 아니면 저 차장 달고 파트장이라 달라면 일단 이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냥 그래도 내가 이 경력이 한 20년인데 그냥 보면 되겠지 라고 해서 응시하는 사람들 별 공부 못해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이. 그 주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업무에 관련된 시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타 과목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크게 여러분들 경쟁 상대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 여기서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공부 처음 시작하거나 이 공부가 만만치 않다는 걸 인식을 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되게 합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먼저 모의고사 때 꼭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 점수 차이가 크게 안 나요. 3점 이상 차이 거의 안 나요. 저도 이 시험을 여러 번 봤어요. 이 손해사정서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합격한 적도 여러 번 있지만, 떨어진 적도 여러 번 있어요. 특히 2차, 1차는 떨어진 적이 없는데, 2차에서 떨어질 때 점수가 예전에는 0.68이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었었는데, 얼마 전에는 0.12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0.12와 커트라인 사이에 또 3명이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시험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모의고사를 제가 이따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나 모르겠는데? 라고 했을 때 백지로 내는 순간 그거는 0점이 되느냐 1점이 되느냐의 차이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합격이 당락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답안지 쓸 때 어떻게 써야 될지 아니면 또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5시 반이죠. 끝나는 시간이 5시 반 끝날 때까지 먼저 다 썼다고 미리 나와서 뭐 할 건데요. 일찍 가서 뭐 소주밖에 더 마시겠어.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까지 앉아서 계시도록 하세요. 일단 제 경험을 먼저 말씀을 한번 더 또 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저는 원래 3종제 자격을 갖고 있었고 4종이 2005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2005년도에 그걸 볼까 말까 4종이 필요할까 말까 그 당시만 해도 1, 2, 3종만 있었고 주 업무가 자동차 업무가 이제 주 손해사정의 업무였으니까 4종은 상해 질병인데 뭐 이거 어떻게 뭐 대부분 다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사용 가치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크게 필요성은 못 느꼈지만 있으니까 그리고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응시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갔어요. 갔는데 1교실 딱 봤는데 20점짜리 문제였거든요. 그때 보험료의 구성 요소하고 특별위험 보험료의 그 필요성을 갖다 설명하라는 이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근데 20점짜리인데 뭐를 하고 뭐를 갖다 설명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게 10점, 10점짜리 배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시험을 좀 뭐라고 할까요? 대충 봤다고 표현할까? 그거를 문제를 못 봤어요. 그 문제 자체를. 그 밑에 문제, 1번도 20점, 2번도 20점짜리였기 때문에 2번 문제에 저는 더 필이 꽂혀갖고 1번 문제 자체를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후배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1번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단순한 문제, 보험료 구성요소는 다 알잖아요. 그거 특별위험 준비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냐? 라고 했더니 다시 보니까 있더라고요. 생각이 막막해지더라고요. 20점을 깔고 20점을 이미 버리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시점을 가지고 시작해도 합격할까 말까 그럴 상황인데 버리고 시작해서 저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때 진짜 집에 가고 싶었고 그때는 이제 두 과목이었거든요. 4종 저기 시험에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어차피 뭐 이 과목에서 지금 뭐 20점 남들은 100점 갖고 시작하는데 나는 80점 갖고 시작하면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빨리 하루 그냥 일찍 가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누가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높으신 분이. 그래서 뭐 응원차 다 점심을 먹고 뭘 해야 된다고. 그 나가서 그 당시 이제 100분간 시험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1시간 반하고 점심 시간까지 있으니까 2시간 반을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살 일도 없고 여기 또 이렇게 에어컨도 틀어 주니까 일단 선풍기 바람이나 쐬면서 그냥 집에 갈 생각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시험 문제 이제 저 2교시 시험 문제 봤는데 대략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뭐 크게 저기는 생각 없었어요. 어차피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그래도 지금 마음속에 그 당시 마음속에도 그냥 가자 막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가 한 30분 지나니까 엄청나게 개망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왜 개망신이냐면 회사에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미 3종 자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당연히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떨어졌더라 가면은 망신이잖아요. 근데 점수도 공개 그 당시에 다 점수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1교시 과목도 그래서 점수인데 2교시 과목도 이렇게 해버리고 마지막까지 있었으면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핑계거리라도 만들려면 1교시는 그렇다 치고 2교시는 좀 점수를 고득점을 받아놔서 이런 사유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붙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이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합격증을 보면은 저거가 있어요. 그 합격 번호가 있어요. 합격 번호가 0001. 이 사람은 뭘까요?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제가 그때 15등 0001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 그 20점짜리 그거 대충 반이라도 썼으면 수석까지 가능했을 텐데 막 이런 오만에 빠지던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답안지 뺏기는 순간까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하튼 우리는 지금 이제 지금 요 단계까지 와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여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는 방법은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강조 드리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긴장한 상태로 이제 좀 절제된 생활을 하셔야 돼요.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쉽게 이렇게 뭐 활동하시기도 어렵겠지만 이제 뭐 말 그대로 무슨 뭐 친구를 만난다든가 어떤 애경사 같은 거는 이제 한 달 동안은 잊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출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기출문제가 뭐가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보시면은 표준약관이 있고 후유장애가 있고 실손오류비가 있고 기타 암, 질병보험, 뭐 저쪽 감염보험이 있어요. 표준약관 시험 문제 서술용으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꼭 나와요. 올해도 두 문제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근 3년 내에 나왔던 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강조드리는 건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특히 계약사항을 계약을 성립시키는 사유라든가 제한시키는 사유라든가 계약을 변경시키는 사유를 위주로 해가지고 여기 이쪽은 표준약관은 43개 조문이 있는데 16개 정도는 반드시 그냥 툭 치면 쫙 나올 수 있게끔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고 후유장애도 서술명이 간간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전에도 간간치 않게 나와요.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예요. 각 신체 부위 13개 신체 부위가 있는데 양이 너무 많거나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양이 우리 저 손으로 적었을 때 페이지로 본다면 한 3분의 2 정도 찰 정도 아니면 반 정도만 찰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거는 나올 수 있겠다. 너무 짧은 것도 잘 안 나오니까 그 점 감안을 하시고 실손에서는 뭐 이렇게 간혹 이렇게 저기 그 약술이 나올 때가 있는데 주로 이제 실손은 괴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타 상해보험이라든가 질병보험에서 서술형이 간간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질병보험 쪽에서는 이제 CI보험 쪽이 제일 대표적이기 때문에 CI보험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 이제 계산문제 부분인데 계산문제는 후유장애하고 실수는 100% 계산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문제를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특히 이제 후유장애 부분은 제한요건이 있는 거 제가 그것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주로 제한요건이 있거나 예외사항이 있거나 단서가 있는 게 주로 언급이 되고 있다. 이쪽은 말 그대로 표준약하고 그 다음에 선투 를 위주로 3대 특약을 위주로 갖다 준비하시면 별 문제 없고 암보험금이라든가 저쪽에 가서 상속에 관련된 건 요건 방식만 알면 금방 알기 때문에 저 문제 나오면 그냥 이제 점수를 좀 주기 위한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제 오늘 나눠드린 내용대로 이제 요 답안 작성 요령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4주가 진행될 거거든요. 4주가 진행되는데 오늘은 처음에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거의 OT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1시간 후부터는 이제 90분간 여러분들이 실제 써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1시간은 이제 오늘 모의고사를 봤던 부분이 왜 출제가 됐는지 맞았다 틀렸다 중요치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급적 맞는 게 낫죠 아무래도. 근데 이 시험을 왜 이 문제를 출제했고 여기서 포인트가 무언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면 답안지는 다 제출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답안지 보고 조금 수정할 부분이라든가 보완할 점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에 오늘부터 이제 시험 시간에 90분간 시험을 보는데 이제 저는 저쪽에 주로 있을 거예요. 이 학원, 여기 뭐라고 하죠? 행정실 바로 맞은편 옆에 보면은 회의실처럼 하나 돼 있거든요. 그쪽에 있을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문제에 관련된 것이 됐든, 시험에 관련된 게 됐든, 자격에 관련된 게 됐든 간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한 명씩 부를 거예요. 답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답안지를 가지고 부를 건데, 요거 좀 불편할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호감형도 아닌데다가 뭐 또 이렇게 답안지 가지고 막 또 지적질 하려고 부르면은 기분도 별로 썩 언짢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이제 100명이 넘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기가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또 개별 면담 시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그저께 통보받기로는 3단계로 격상되면은 여기 10명, 여기 대다수를 다 저기로 통보하고 10명만 안 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쪽 학원 측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예전에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 15명이었거든요. 2차 과목 저희가. 근데 그분들이 15명이니까 몇 명 안 돼요. 다 그냥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 됐든 개별 면담 시간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합격생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13명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도 그 다음 연대 다 됐고. 이게 근데 소수정예가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50명인데, 일단 개별 면담 시간 할 때, 뭐, 정 보기 싫으면 안 오셔도 되겠지만, 가급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자극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어떤 수정사항이 좀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한 명씩 개별 면담을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자율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마지막 답안지에 보면 이제 과제물이 있을 거거든요. 그 과제물 꼭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서브노트가 만들어져 있으면 다행이고, 그러면 그 서브노트 만들어진 걸 조금 더 보완하거나 수정하면서 다시 이렇게 보완을 하셔갖고 다시 작성을 하는 것도 좋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제가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제시되는 그 주당 15개씩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합이 다 60개거든요. 60개만 하면 웬만한 그 거기 있는 것만 60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무리 못해도 60점 이상은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 준비를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볼 때는 책을 벗겨서는 안 돼요. 이것도 다 하나의 훈련이에요. 실제 시험장 가도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날 듯 말 듯 한 게 있는데 막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뭐야? 듣도 보도 못한 것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모르니까 그냥 넘기자 라고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그래서 모르는 문제도 어떻게든가 도출을 해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거고,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가만히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책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가급적 보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이게 뭐가 있냐면은, 뭐 여러분도 많이 살면서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무엇 하나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해요. 이게 과연 뭐지?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뭐였더라 엄청나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걸 갖다 즉시 이렇게 얻는 것보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거였구나 나중에 알게 되면 이거는 기억이 훨씬 더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그냥 쉽게 접근하지 말고 일단 답안 작성할 때는 실제 시험에 유사한 형태로 갖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약술형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100점에 맞는 답안지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표준보험약관상, 보통보험약관상, 뚜렷한 사기에 의한 계약을 사기에 의한 계약을 설명하라. 2점짜리 나왔어. 아주 간단하게 쓰면 돼요. 그냥 두 줄만 써도 충분해. 5점짜리 나왔어. 약관에 있는 내용만 쓰면 돼요. 10점짜리 나왔어. 10점짜리 나왔으면 이게 왜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건지 취지라든가 그 내용, 아니면 그 정의 개념 정도. 15점짜리가 나왔어. 그럼 관련 판례라든가 아니면 20점짜리 나왔어. 그럼 상법의 규정이라든가 이론적 학설. 그 다음에 30점짜리가 나왔어. 그 다음에 30점짜리가 나왔다면 판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긍정과 부정설과 각종 사기에 대해서 민법과 어떤 비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내가 준비한 것만 답안지 또 옮겨 쓰려고 해. 배점하고 관계없이. 점수 받기가 좀 어렵죠. 5점짜리 나왔는데 장황하게 써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최대 5점이고 의미 없는 내용이죠. 거기 또 불필요한 사족이라도 하나 들어가면 감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역시 배점을 30점짜리 줬는데 딸랑 한 줄 두 줄 써놨어. 아무리 채점자가 점수 많이 주고 싶어도 뭐 그렇게 큰 점수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 나올 때 꼭 점수를 몇 점짜리인지 먼저 보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배점이 좀 크면 부연 설명과 약관 규정이라든가 분쟁 사례라든가 뭐 판례라든가 학설이라든가 상법의 인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고, 5점, 10점이면 약관에 대해서만 쓰시면 되고, 그 뭐 4점, 3점, 2점 뭐 이렇게 점수가 좀 낮아지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리는데 꼭 안 지켜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설명형, 설명형은 뭐예요?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서 상대방을 갖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A4지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는데 A4지 가로 뭐 19.8cm 뭐 세로 27.6cm 이렇게 놓으면 이걸 A4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가로 세로가 몇 센치짜리만 있으면 그게 다 A4지냐라고 생각하잖아요. A4지를 설명하라고 하면은 종이로 만들었고 뭐 바탕색은 흰색이고 가로는 뭐 크기는 얼마라고 두껍기는 얼마큼 되고 그리고 이건 주로 어디다 사용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설명형이지 가로가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이건 설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은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사람한테 이게 무엇이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다행스럽게 우리 지금 산보험이 작년까지는 설명형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출제원들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나열형 다 아시죠? 나열형 그냥 있는 거 약관 규정에 있는 거 그대로 나열하면 돼요. 그냥 나열하면 되고 기입형은 말 그대로 뭐 가로치기 형태라든가 아주 단순하게 옮겨 쓰는 거 그 정도 뭐 나열하라고 그러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설명하라고 하는데 나열만 하면 점수 별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형이라든가 서술형 아니면 면부책을 갖다 이렇게 작성할 때는 이 공간 여백주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이 공간 여백주기라는 것은 답안지가 있으면 이게 답안지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깰처럼 여기다가 그냥 첫 줄부터 쫙 해갖고 여기 이만큼 해서 여기다 꽉 채워놓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채점자가. 우리 답안지는 채점자한테 보기 좋게 작성하는 게 가장 좋아요. 채점자가 봤을 때 도대체 답이 어디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지? 이게 뭐지? 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가 되면 이건 다 감점의 사유니까 그 점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백주기는 왜 필요하냐면은 글자가 너무 빽빽하게 있으면은 이게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적정할 때 한 줄씩 줄을 떼세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형태는 한 문장이 끝나면 한 줄 정도 떼세요. 그거 다 아시겠지만 답안지는 이런 거 요로 크기가 요만해였다. 요만해갖고 앞면만 줄이 쳐져 있어요. 거꾸로 그러나? 앞면만 줄이 쳐져 있고 제일 앞쪽에는 저기가 표지가 있고 이렇게 요게 10장이 묶어져 있어요.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90분의 시간 속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는 한 7, 8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남아요. 종이가 제대로 한다라면 옛날처럼 장구한 서술형이나 뭐 면부책을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 10점짜리 나와도 두세 줄 쓰고 한 줄 떼더라도 요 안에서 충분히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끼지 마세요. 이거 아낀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환불해 주는 거 아니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리고 또 마찬가지 나는 지금 연습할 땐 저 종이가 아까우니까 저거 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실제 시험장에선 그렇게 쓰더라도 난 지금은 일단 종이 아껴야 돼.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훈련하는 때 그 모습 그 자체가 시험장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표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하고 동일하다라는 생각하에 작성하도록 하고 또 하나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나열형이나 기입형은 앞에 이만큼 공간 떨어뜨리고 뒤에 이만큼 공간 떨어뜨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설명형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쓸내용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있는데 앞에 공간도 이만하게 놓고 뒤 공간도 이만하게 돼 있잖아요. 답안지를 처음 딱 보는 순간에 채점자는 뭔가 되게 허술하다,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람이 채점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잘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보면은 잘 됐지만 똑같은 행위가 됐든 똑같은 답안이 되더라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서 보면은 역시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는 채점자의 기분을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공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앞에 공간은 너무 많이 뛰지 않도록 하셔라. 목차도 꼭 구성을 하세요. 설명형이라든가 면부책을 할 때. 특히 이 목차 구성은 매우 중요해요. 단순하게 그 계산형에 답을 쓴다든가 나열형 할 때는 뭐 별로 의미는 없는데 서술형 할 때는 왜 중요하냐면은 올해도 아마 3,500명이 하면 시험을 응시할 거, 그 이상의 시험을 응시하겠죠. 그들이 답안지를 갖다 한 모양씩 낸다라고 하면 3만 5천 장이에요. 3만 5천 장을 한 달 내에 봐야 되거든요. 되게 피곤해요, 이거. 여러분들 한 달 내에 3만 5천 장 우리 일반적인 대학 교과서 한 몇 페이지 되죠? 800페이지 되나요? 이런 대학 교과서 800페이지 되는 거 지난 학기 거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들 다 읽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그거보다 더 빨리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그런 와중에 막 목차도 없이 막 그냥 막 진짜 뭐 수필식 일기식으로 막 써놓으면은 뭐 내용은 읽어보죠. 당연히 돈 받고 채점하는 거니까 읽어보는데 힘들어요. 근데 목차만 잘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내용 안 봐요. 그거 알고 있네, 알고 있네, 알고 있네. 어, 됐어. 그럼 9점, 10점. 근데 그 내용 없이 한번 막 읽다 보면 뭐 오자도 있고 막 뭐 문맥도 안 맞고 막 뭐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얘 뭐냐. 점수 깎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차 잡는 거를 연습을 하셔라. 설명할 때.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지는 절대 금물이에요. 백지라면 점수를 아무리 좋게 주고 싶어도 0점이에요, 0점. 시험이 보면은 난이도에 따라서 아니면 응시생의 수준에 따라서 시험이 적정하게 잘, 그러니까 채점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합격생이 320명이 충분하게 나올 만한 점수가 된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의외로 시험이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점수를 매겨봤더니 다 뭐 30점대, 40점대 이러더라. 그러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점수를 조금씩 올려줘야 되거든요. 올려줘야 되는데 백진에 쓰면 어떻게 점수를 올려줄까요? 자기가 막 지금 채점자가 써갖고 올려줄까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뭐라도 써있으면 0.1점이라도 줄 수 있어요. 0.1점이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아까도 첫 시간에 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백지는 절대 내지 마세요. 그럼 백지라면 모르는데 어떻게 쓰냐? 왜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 이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재산보험. 재산보험은 뭐에 대한 과목이에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문제에서 어느 정도 뭐가 있어요. 거기서 뭐 듣도 보도 못하는 어떤 병명이 됐든 특약이 됐든 뭘 설명을 하라고 하면 그게 어디 무슨 이상한데 무슨 저 뭐 철학적 문제가 나온 거겠어요? 상해, 질병, 간병 이 셋 중에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걸 갖다 접목을 해갖고 정의 개념이라도 쓰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을 총동원 해서 가장 유사한 내용을 써놔서 틀렸어. 엉뚱한 얘기, 답, 원하는 답하고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큰 경제적 손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백진에서도 빵점이고 틀린 답 내도 빵점이야. 근데 우연찮게 비슷한 게 조금 맞았어. 0.5점이라도 받으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0.5점이라는 엄청난 큰 점수를 받는 거거든요. 백지 절대로 내지 마시고. 그 다음 이제 계산형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제 재산보험의 한 그 50%, 적을 땐 40%, 많을 땐 60%까지 그 문제가 계산형이에요. 계산형은 4셈만 할 줄 알면 다 돼요. 근데 계산형에서 점수를 많이 못 따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아마 오늘 아직 답안지를 안 봐서 그러는데, 보면 이제 꼭 제가 체크하는 게 있어요. 답 체크를 제일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일단 우리는 이제 그 계산 문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산형은 나오면 여기에요, 다. 여기 후유장애 분류표. 그 다음에 실손, 암, 상속.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 다 껴들어갈 수 있어요. 직업변경 통지의무는. 이건 다 껴들어갈 수 있으니까. 암보험은 관계 없겠구나. 다 껴들어갈 수 있는데, 여하튼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네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파트인데 이제 후유장애 분류표. 아무거나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도 나오긴 하죠. 근데 주로 이제 예외사항 있는 거. 예외사항은 뭘까요? 몇 세 이상은 안 돼. 1년 이상은 저 평가가 돼야 돼. 몇 프로 이하는 안 돼. 어디는 합산, 어디는 높은 거. 이렇게 제한 규정 있는 거. 이런 게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지급률을 갖다 암기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자꾸 얘기가 있는데, 저라면 암기해요. 어차피 저는 이 업계에 손해사정사 합격을 하더라도 손해사정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업무를 하려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해요. 그리고 또 작년까지 주어졌어요. 작년까지 유예기간이었으니까 올해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안 주어졌거든요. 그걸 왜 자꾸 묻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고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시험인데 아, 요거 조금 귀찮은데 어떻게든 편하게 가보려고.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재를 안 사요. 제본을 떼요. 책을 저기를. 뭐라고 할까, 수험 교재를. 아니, 수험서를 보면서 사냐, 제본 뜨지. 그 다음에 저쪽, 뭐야, 이렇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복사물을 해요. 근데 이분이 합격을 하잖아요. 새 책을 사요. 왜? 사무실에 꽂아놓으려고. 아니면 자기가 보려고. 참 아이러니잖아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공부할 때는 다 복사하고 막 어디 뭐 이렇게 제본 뜨고 해갖고 다 이렇게 하고 합격을 하고서는 다시 다 새 책을 사요.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 애들도 그런 애들도 있고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거 손해사 정사를 그냥 시험 봐갖고 되면 땡큐 아니면 돼도 뭐 어차피 난 딴 일 할 거야 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쪽을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언젠간 계속 필요해요 이게 재본하고 A4지로 막 날 이렇게 난립되어 있으면 나중에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여하튼 뭐 그거는 이제 뭐 그 뭐랄까 이제 지금 뭐 소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저 후유장애 분류표 부분에서는 요거 아까 제한사항이 있는 걸 위주로 좀 보시도록 하고, 실손오류비는 여기 지금 뭐 요거 말고도 이제 간편실손도 있고 노후실손도 있긴 한데, 걔네들보다는 출제 가능성은 역시 이제 표준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곁들어서 선투가 좀 유력하지 않나. 요 3대 특약은 여기 다 껴들어가니까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노후실손하고 그럼 간편실손 안 해도 되냐? 해야죠. 해야 되는데, 얘네를 알고 있으면 간편실손 같은 거는 그냥 담보 비율만 조금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역시 노후실손도 뭐 면책사항은 다 동일하잖아요 담보 형태만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안보험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뻔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그냥 이제 간간이 점수 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진단되면 돈 주는 거고 90일 내에 하면 면책이 무효가 되는 거니까 문제될 게 별로 없고 상속도 지금 뭐 대습 상속 여러 차례 나왔고 동시사망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너무 뻔하죠 그래도 뭐 한 번쯤 연습을 해두는 게 좋으니까 아직 안 나온 건 태아 상속이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둘 필요가 있고 작년에 이거 직업병적 통지의무 이것도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죠 이제 서술형으로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다 아니죠 얘는 항상 얘나 여기 지금 사망보험금이나 얘랑 항상 곁들여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해둬야 될 거고 그래서 저 유사한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산형 문제를 저런 걸 위주로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이제 모의고사 시간에는 답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는데 표시하는 방식에 따라서 점수는 확 차이가 나요 첫 번째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리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천천히 읽으세요 시간은 90분인데 문제를 딱 보면 여러분 대부분 뭐 사람들이 그렇죠 문제를 쭉 보면서 1번 문제는 알 것 같아 2번 문제는 어떨 것 같아 다 이렇게 쭉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를 천천히 읽어서 동그라미 마지막 문장을 동그라미 치세요 설명을 하는 건지 약수를 하는 건지 기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열을 하는 건지 여기도 마찬가지 계산형에서 보험회사별 K보험사 S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건지 특약별로 계산하라는 건지 수익자별로 계산하라는 건지 2번과 통원을 구분해서 계산하라는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냥 나는 이거 알아 이 후유장애 이 사망 이 저 상속이 된 거 다 알아 계산만 쭉 해놔요 그냥 문제에서는 보험사의 지급 책임을 구해야 하는데 갑은 얼마 을은 얼마 병은 얼마 이렇게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마 여기 지금 여러분들 여기 표시가 돼 있지 않나 예, 그 두 번, 다음 장에 보시면, 정답을 갖다 별도로 표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산만 해놓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요 두 번째 장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쪽 보면은, A사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1월 2일 7만원, 1월 3일 16만원, 1월 4일 뭐 33,600원.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을 했다고 보죠. 채점자가. 요거 몇 점 줄까요? 답 맞았어요. 이거 다 계산식 맞았다고 치죠. 저는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요?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을 7만원 더하기 16만원 더하기 33,600원 누가 더해야 되는 거 누가? 채점자가 계산기 갖고 두들겨서 더해줄까요? 맞나 틀리나? 안 해줘요 그거 절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 내에 3만 5천 장 이상을 보려면은 바빠 죽겠어요. 그리고 이 계산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식만 쭉 적어놨어요. 이런 경우가 꽤 많다니까요. 그러면 10점 만점에 이거 잘해봐야 6점, 7점 나갈까 말까거든요. 왜 이런 데서 점수를 깎게요? 이거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계산 문제에서 점수 많이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계산만 해놔요. 답을 별도로 표시 안 해요. 답 꼭 표시하세요. 계산 문제. 그래서 특약별로 계산할 수면 뭐 A특약에서 얼마, B특약에서 얼마. 아니면 수익자별로 계산하라 쓰면 갑은 얼마, 저 을은 얼마, 병은 얼마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어야지 그게 표시 안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채점자가 다시 맞나 틀리나 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산식은 그 분명히 이제 문제에서 대부분 다 뭐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산식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산식 꼭 써야죠
우리 저 답만 맞으면 의미 없어요. 그냥 얼마 얼마 이것만 맞으면 의미가 없고 써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그걸 해놨나요? 어디 갔냐? 산식. 예. 여기 지금 이 산식이 지금 산보험에서 사용하는 게 몇 가지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A와 B 중 높은 금액, A와 B 중 작은 금액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맥스와 민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해가지고 약간 수학적 공식처럼 돼가고 있는데 근데 요거 표현 방식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A는 맥스를 쓰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글로 풀어 써갖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높은 거라고 해서 5 해서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다양하거든요. 이러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막 혼동이 돼요. 막 이 답안지 봤다, 이 답안지 봤다. 뭐 이러다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숫자, 5라는 숫자와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 채점자가 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10만원을 해놨으면 이 1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물론 점수가 이게 5점짜리다. 아 급해요. 이런 거 쓸 시간도 없어요. 3점 뭐 이렇게 점수가 낮으면 그냥 나가서 답만 써야 되죠. 근데 10점짜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옆에다 이 10만 원이 뭘 말하는 거지, 이 3만 원이 뭘 말하는 건지 좀 표시 좀 해주면 채점자가 조금 더 당황을 덜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있어요. 금액을 표시하는, 금액을 표시하는데 아까 제가 여기 지금 이거 안 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 보네. 여기서. 아까 지금 어떤 뭐 통원오리비를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답안지 때 이렇게 썼어요. 10만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 채점자가 볼 때 이거 맞았어요. 뭐 통원오리비를 계산하는데 맞았는데 요게 10점짜리로 가정을 해보죠. 제가 채점자예요. 이거 몇 점 줄 것 같아요? 저 이거 10점 절대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기분이 나빠요, 일단. 왜 기분 나빠요? 이게 10원인지, 10만 원인지, 11인지 난 모르겠어요, 일단. 이 사람은, 응시자는 아무래도 나한테 뭐라고 할까요? 결제라고 표현할까요? 나한테 검증을 받는 사람인데 10만 원인지, 11인지도 모르겠고 표시도 대충 되어 있어요. 성의가 없어요. 산식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10만원이라는 건 내가 유추해갖고 채점자가 유추해갖고 10만원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 면접을 가끔 볼 때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 채용할 때 근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의 그 인사과장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력서를 보면은 이 사람의 태도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인대요. 그냥 딱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력서를 딱 보면 그 다음에 면접실에 딱 들어오는 첫 모습을 보면 넌 된다 아니다가 그냥 갈려진대요. 그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그분이 뭐 인사과 쪽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뭐 어떤 전문성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력서를 받아보니까 느껴져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이력서 대충 해갖고 A사, B사에 딱 막 넣던가 30장, 50장 복사해갖고 막 뿌리고 있는 사람인지 금방 느껴지고 또 면접을 딱 보러 왔는데 말 그대로 수레바 신고 그냥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채점관 아니면 이걸 인사권자 이 결정자는 어떤 걸 원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의를 갖춰주세요. 뭐 만원짜리 만원이면 만원 뭐 10원이면 10원 명확하게 여기 날짜도 명확하게 상대방이 보기 좋게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10만 원 표시하는 방식도 다양해요. 엄청 다양해요. 뭐가 있을까요? 10만 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 단위로 갔다 은행권에 있는 사람들이 천 단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더라고. 엄청나게 다양해요. 근데 위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쓰다가 뒤에 문제 풀 때는 또 이렇게 쓰다가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 역시 또 채점자가 당황하고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획일적으로 하면 좋고 획일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획일을 할 거냐. 예를 들면 뭐 5억짜리다 그럼 5억을 이렇게 다 쓸 거냐. 5억짜리 이렇게 쓸 거냐. 또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문제에서 어떤 나올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저 상속보험금이다. 그러면 거기 문제가 뭐 보험가입금에 1억 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답도 그러면 억 단위나 천만 단위로 갖다 작성하면 돼요. 앞에 숫자 한글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 예를 들면 뭐저어 하루 저 통원오류비가 10만 원이다. 10만 원 표시가 문제에서 이렇게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문제 낸 사람이 자기가 예상 답안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 예상 답안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으면 자기 예상 답안에서도 답이 예를 들면 뭐 5만 뭐 7,500원 이 답이라고 치죠. 이렇게 예상 답안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5만 7,000뭐 이렇게 써나가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형태로 답을 작성하는 방식을 찾도록 하시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배점에 맞는 답안지를 작성을 하세요. 계산 문제도 보면은 단순하게 이제 5점짜리다. 그러면 뭐 아주 간단해요. 산식 쓰고 답 명확하게 표시를 해두면 되고, 10점짜리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요것처럼. 뭐, 왜 이게 10만 원이 뭘 말하는 건지, 3만 원이 뭘 말하는 건지, 밑에가 됐든, 저는 여기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다 썼는데, 밑에다 쓰는 게더 보기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다가, 뭐냐, 이게, 뭐 본인부담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채점자가 얘가 이걸 뭘, 이 3만 원이 어디서 쳐 나온 건지, 7만 원이 답인지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저 이렇게. 근데 점수가, 예를 들어 5점짜리다. 이거 쓸 시간 어딨어. 바빠 죽겠는데. 안 써도 되죠. 근데 10점짜리, 15점짜리 된다든가 점수가 배점이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써두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저기 또 이제 10점짜리가 되면은 점수 배점이 크잖아요. 그러면 크면 이게 왜 10만 원에서 3만 원을 왜뺀 건지를 요 위에다나 아래다 써주면 또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를 좀뭐 이거 뭐랄까 이거 병차다 병차 예를 들면 뭐어 공제금은 뭐뭐 뭐 무슨 뭐 표준형에서의 공제금은 뭐 통원 매 통원당 3만 원씩이 저 3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래서 요게 혹시라도 틀리더라도 이게 그 논점이 맞고, 논점을 알고 있구나 해두면 예비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요 예비적으로 점수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 제가 모의고사를 내봐도 그렇고 실제 채점자의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1%가 채안 돼요. 대부분 다 답이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산식 대충 비슷하게 나간 것 같고, 아, 요게 원래 2만 원짜리였는데 3만 원 썼네. 막 이렇게 돼갖고 요것 때문에 부분 점수 얻다 주다 보니까 점수가 상당히 낮아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요 부분이니까 이 부연 설명. 예를 들면 병실 차액은 그 1일당 1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 총 입원 일수를 갖다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밑에 산식이 틀렸어. 틀렸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알고 있네라는 식으로 돼서 같이 저 부분 점수라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근데 점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점이 뭐 3, 5점 뭐 이렇게 조금 작으면 뭐 그런 시간 없으니까 조금 이제 급하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에서는 여기 지금 마지막 장에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되는데 이걸 안 받아오신 분들 꽤 많네. 특히 이제 저쪽이죠. 후유장애 보험금이라든가 상속보험금 따질 때 계산해봤더니 이게 원단위 미만으로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나눠봤더니 예를 들면 뭐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쭉 계산을 해본다든가 상속보험금을 계산해봤다든가 아니면 아까 직업변경 통지 의무가 적용돼갖고 막 비례보상을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뭐 3,622만 6,425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틀린 답이에요, 거의. 우리가 지금 계산기를 쓰는 답안이 아니거든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예를 들면 보험가입 금액이라든가 보험금이 되게 억 단위였으면 아무리 못해도 100만 단위에서 거의 끝나게끔 만들어주지. 그걸 갖다 막뭐 몇천 몇억 뭐 해서 몇천까지 나가게끔 절대 안 해줘요. 다 그분들도 알아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점수를 갖다 어느 정도 손으로 충분히 풀거나 암산으로 풀수 있을 정도로 갖다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혹시 문제에서 예를 들면 가로치고서 원단위 미만 아니면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또 이제 그게 또 이제 저기가 될 수 있죠. 막 3622만 6425원이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다 문제에 있는 한 단위나 두 단위 밑에서 딱 끊어지게끔 답이 만들어진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맞았다 틀렸다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겠죠. 이렇게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고 이런 방식대로 제가 이제 그 아직은 답안지를 안 봐서 어떤 점을 더 수정해야 되고 고쳐야 될지 아직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쭉 해오다 보면 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지금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감안을 하셔갖고 10분간 쉬었다가 90분간 시험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설명 안 드렸네. 이것도 하나씩 받아보세요. 사실 시험 문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계약상을 따로 주진 않아요. 이 계약상 자기가 필요한 거, 문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필요한 암보험이면 암 계약상을, 후유장이면 후유장의 계약상을 그 문제에 따라 지문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저는 이걸 사용하냐. 이게 질문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생명보험약관하고 손해보험약관, 아니죠. 이거는 사실 증권이죠. 생명보험증권하고 손해보험증권의 형태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인식을 하라는 측면에서 그래, 그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걸 사용하는 거고, 이걸 어차피 찾아갈 수가 있으면, 내가 문제와 여기서 이걸 찾아갈 수가 있으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편리하게, 이렇게 가입사항이라든가 계약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그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부터 해갖고, 앞으로 4주 동안 계속 사용할 거니까, 몇 번 갖고 다니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갑은 여기 있는 계약이고, 을은 이쪽에 있는 계약이에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여기 피보험자가 누군지, 계약자가 누군지, 여기도 마찬가지 계약자, 피보험자가 누군지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연습이에요. 거기 보다 보면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 막 상속보험금이나 후유장애 보험금 막 계산하는데 갑자기 그냥 계산부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특히 상속보험금 같은 거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위로 올라갈 수도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법정 상속인 뭐 민법에 있는 상속 순위만 따져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보험 증권 위쪽에 있는 건 손해보험 형태고 밑에 쪽에 있는 거는 생명보험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거 찾아가는 것도 연습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4주 동안 계속 사용할 거니까 계속 갖고 오셔야 됩니다. 네, 요건 저쪽 사무실에 있으니까 다 받아가도록 하시고, 10분만 쉬었다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